자, 그럼 첫 번째 발표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분 오늘 현장에 계시지 못하고 줌으로 강의를 준비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분 동안의 시간 배정이 아마 조금 가능하면 사전 녹화가 된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전 녹화가 안 되면 조금 강의를 신축적으로 좀 운영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석 발표자님, 용환석 교수님이신데 고려대학 교육과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대한의학회 정책이사 현재 맡고 계시고 임상 진료 지침 부분을 맡고 계시고 여러 그 학회에 다양한 그 역할과 아주 그 열정적인 활동을 해주십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COVID-19 불확실성 대응, 리빙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좋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석하게 돼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COVID-19 리빙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카하고 대한의학회가 작년에 협력 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레카 홈페이지에 지금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임상 진료 지침이라는 이러한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고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개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레카에서 이제 이 COVID-19에 대해서 이 임상 진료 지침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근거 기반 가이드라인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이런 합의 위주의 이런 그 가이드라인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거에 기반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해서 국가적인 역량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고안 도출 방법에 무슨 어떤 언급이 없다던가 공식적인 합의 기법을 언급한 지침은 한 편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이 이제 좀 문제점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국외 현황을 보면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그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이전에 사용하고 있던 이런 일반적인 그런 근거 기반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법으로는 좀 무리가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거에 기반한 리빙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만드는 것을 이제 결정을 했고요. 이 리빙 가이드라인이라는 용어가 좀 생소하실 수 있겠는데, 이 리빙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근거의 최신성을 유지하면서 빠른 주기로 권고를 업데이트하는 진료 지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WHO나 호주의 그 국가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도 다 이런 리빙 가이드라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한의학회하고 한국보건의료원이 협력을 해서 다학제 기반으로 근거 기반 임상진료 지침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럼 어떤 분야에 대해서 개발을 할 것이냐를 논의를 했는데요. 우선 진단과 치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커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백신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이슈들이 있었지만, 우선 진단 치료, 그 다음에 예후 합병증,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 아래에 자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이 실무위원회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감염, 소아청소년, 결핵호흡기 중환자, 응급, 진단검사, 영상의학 이렇게 여러 전문 학회들로 구성된 총 26분의 실무위원들을 위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참여단, 레카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참여단을 통해서 이러한 임상질문이나 권고문 도출에 의해서 일반 국민들이 어떤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의학회와 그 다음에 한국보건의료원, 그 다음에 소아감염학회, 진단검사의학회, 응급의학회, 감염학회, 결핵호흡기, 영상의학, 중환자의학 등 전문학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해주셨고요. 많은 그 실무위원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데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좌장으로 계시는 그 여목희 위원장님께서도 역시 이 지침 개발하는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모든 그 참여하신 위원들께서 이 COI에 대한 선언을 하고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 개발
방법론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다른 가이드라인, 진료지침을 개발을 할 때는 이 개발하는 요 단계가 한 번에서 끝나게 되는데요. 리빙 가이드라인, 리빙 시스테마틱 리뷰에서는 이런 근거를 계속 찾는 과정을 한 달 간격으로 업데이트해서 이게 어떤 새로운 그런 그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거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는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런 그 새로운 그런 방법론을 적용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섯 차례의 세미나와 그다음에 호주에 있는 리빙 가이드라인 어프로치 팀에서 그 특별 강사를 모셔가지고 특별 세미나를 하는 등 개발위원회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 교육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자를 성인과 그 소아를 대상으로 그 대상자 정의를 했고요. 검색은 여러 선생님들이 그 주로 사용하시는 이런 검색 방법, 그 다음에 기존에 그 정립돼 있는 그런 검색 방법으로 했고, 말씀드린 것처럼 1개월 단위로, 한 달 단위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약물요법의 예시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러 가지 그 약물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은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매달 검색을 해서 실제로 해당되는 그런 근거들을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추가를 하는 과정들을 거쳤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거 수준의 결정은 가장 구체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레이드 방법론에 따라서 근거 수준을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럼 권고하는 그 강도는 이런 권고는 이제 강하게 권고한다 또는 하지 말아라, 이런 두 가지 외에 그 해당 임상 상황이나 환자 또는 사회적 가치에 따라서 조건부로 권고하든지 아니면 조건부로 시행하는 걸 반대하든지 이런 네 가지 단계로 권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나 근거가 부족하다 하는 것은 권고를 보류했고요. 일부 그 연구가 너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합의하는, 전문가 합의에서 권고를 내리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임상 전문가하고 내과에 있는 방법론 전문가가 협업한 그 사례를 보시면 근거 수준은 내과에서 작성을 하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임상 전문가인 실무위원이 작성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내부에서 그 권고안을 작성을 하면 분과 내부에서 한번 또 이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2차 검토는 서면으로 검토를 하고 이런 권고문을 외부에서 또 검토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 권고문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총 26건에 대한 근거중심 권고문을 개발을 했고요. 약물이 14건, 호흡중환자 5건, 소아감염 4건, 진단검사 1건, 영상검사 2건에 대한 이제 권고문을 개발을 했습니다. 대한의학회 및 국제 협업을 통한 신뢰도, 타당도를 증가시켰다고 저희들이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근거를 업데이트했기 때문에 최신 근거를 반영한 그런 가이드라인 개발하는 기법을 도입을 했고, 이제 그때그때 권고문이 개발될 때마다 이 연구 결과를 확산을 해서 코로나 19 상황에서 그때 이제 상황에 어떤 이슈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이제 권고문 예시를 보여드리면 문장형 핵심 질문, 피코 요소, 권고문, 그 다음에 이 권고문의 근거 요약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약물 같은 경우는 진한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는 스테로이드를 투여해라. 그 다음에 경증, 중증증에서는 스테로이드는 투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조건부로 투여할 수 있겠다. 아니면 조건부로 이런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권고를 했고요. 근거 확인이 이런 식으로 이제 7월달, 8월달, 9월달에 RCT 3건 등등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해서 이런 근거 자료들에 대한 그런 정리도 같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에 대한
램데시비르는 이런 상황에서는 근거 수준은 낮지만 컨디셔널 레커멘데이션을 할 수 있는 또는 컨디셔널로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고요. 중환자에서 치료 권고문은 이렇고 소아 다기관 역점 증후군 같은 경우는 워낙 그 근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전문가 합의에 의한 권고를 하는 쪽으로 지금 권고문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속 항원 검사 RAT가 뭐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RAT에 대해서도 민감도나 이 특이도 이런 것들이 그 실제로 상황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고 이 유병률 과정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 있음을 저희 그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영상 검사 최종 권고문인데요.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는 PCR보다도 심지어는 CT가 더 뭐 정확도가 높다 이런 연구 논문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다 그렇지 않다는 것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CT를 사용해 볼 수 있겠다 또는 엑스선 추적 검사를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정도로 권고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백신에 대한 뭐 교차 접종 또는 변이 바이러스, 부스터샷 등의 어떤 그런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이용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레카의 그 홈페이지에 지금 잘 수록이 돼 있고요. 각각 그 이슈마다 그다음에 그 시퀘션마다 다 수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현재 이 전체적인 그 가이드라인은 대한의학회의 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국내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해서 참여한 그 7명 박사께서 최우수상을 받으시기도 했고 각 참여하신 그 전문 학회에서 각각의 그 권고안에 대해서는 논문으로 지금 투고해서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가이드라인은 그 한국보건의료원과 그 대한의학회를 포함한 그 7개 전문학회에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그 대규모로 국가 단위로 그 근거 중심으로 만든 그 임상 진료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속하지만 엄격한 개발 과정을 통해서 신뢰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적절하게 필요할 때 임상 현장에 필요한 권고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올해는 이걸 약물과 약물 외 치료 두 개의 과제로 분리해서 지금 계속 진행할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임상 질문을 좀 갱신을 하고 그다음에 COVID-19 그 리빙 가이드라인 웹페이지를 개편해서 사용자 편의성을 좀 도모하는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속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질의 토의는 다 끝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불확실성 극복 전략에 대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응 전략에 대한 주제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쪽에서 세 분이 오늘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각각 10분이 배정이 돼 있지만 조금 일찍 한 2분 정도 빨리 끝내주시면 좋은 토론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혁신기술 의료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신채민 발표자께서 해주시겠는데 학부에서는 화학을 전공하시고 대학원에서는 미생물과 병리학을 하시고 이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5년 근무하신 다음에 지난 12년 동안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근무를 재직을 하시면서 현재는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학회 활동으로는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학술이사로 현재 열심히 활동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하시는 제목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응전략의 혁신의료기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신채민입니다. 예, 불확실성 극복 전략을 위한 네카의 대응 전략 첫 번째로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2019년도에 혁신의료기술 별도 평가 트랙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있으면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일부 부족하더라도 잠재 가치만으로
의료시장에 선진입하고 나중에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D 프린팅이라든지 재생의료, 정밀의료 분야에 있어서 혁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고 현재 시술 중이거나 사용 준비 중에 있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해외 혁신 의료기술 정책을 보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브레이크스루 제품을 정해서 메디케어에서 4년간 이제 보장을 해주려고 했다가 작년 말에 보류가 됐습니다. 다만 최근에 CMS 발표에 따르면 그 불면증 등 그런 정신과 영역에서의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4월 1일부터 보험급여 코드를 마련하고 적용하는 걸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IAPT라는 형식으로 불안장애 등에 대한 디지털 치료제에 대해서 NICE에서 의료기술 평가를 하고 보험을 급여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사키가케라는 제도로 선구적인 의료기기에 대해서 신속심사를 하고 수가 프리미엄을 10% 정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선진 의료기술의 대상 범위를 확대한 바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치료 건강 앱에 대해서 디지털 건강 앱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코드를 마련하고 보험에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혁신 의료기기를 식약처와 복지부가 지정을 하는데 내과에서 실질적으로 안유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각종 베네핏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에서는 혁신 의료기술 평가랑 관련해서는 내과에서 2019년도부터 평가를 해오고 있고 최소 3년에서 5년간 선별급여 또는 비급여 형식으로 보험에 등재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터드렸습니다. 심평원에서는 2019년 12월에 요양급여 여부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어떤 대상이 이제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인지에 대해서 정해놓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각각 혁신 의료기술에 맞는 등재 방안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혁신 의료기술이란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일부 부족하더라도 잠재 가치가 있을 경우에 신청자가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 시 잠재성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을 하시고 신의료기술 혁신 의료기술 대상 심의위원회에서 대상 여부를 심의하고 대상에 통과될 경우에 관련 소위원회에서 8개 항목으로 잠재 가치를 평가해서 잠재 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혁신 의료기술로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의 그 유망기술 선진입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혁신의료기술 평가 외에 평가유예 제도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 9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 3월에 저희가 그 대상을 체외진단 제품까지 포함을 했고 기존에 1년이었던 것을 2년간 조기 임상 현장에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비급여를 받으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한적 의료기술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4년도에 이제 론칭을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 3월에 저희가 제한적 의료기술 제도 개선을 이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혁신 의료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에 따른 이제 도전과 극복이라는 극복의 일환으로 지금까지는 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서 선진입의 기회를 확대해 드렸던 반면에 환자 안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련 그 보완책을 계속 마련하긴 하였지만 선진입에 대한 그런 압박보다는 상대적으로 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선진입에 대한 기회도 제공을 해드리면서 환자 안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이제 하려는 방식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혁신 의료기술이 현재까지는 7건이 이제 통과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그 최근에는 관련 혁신 의료기술 대상 심의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승격을 해서 환자 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조금 더 보강을 해서 20인으로 확대를 해서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평가 유예 제도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이제 선진입 의료기술 확대가 필요하다는 그런 산업계의 많은 요구로 인해서 확대는 했지만 환자 시민단체에서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성급한 진입은 환자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지속해 주신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가 유예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까지 포함을 했고 기존의 1년에서 2년까지 그 유예 기간을 확대해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환자 안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안전성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근거 창출 위원회에서 전문 검토를 하고 평가 유예로 고시된 후에라도 혹시 모르는 안전성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정기 보고를 미행하거나 허위 보고할 경우에는 즉시 중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제한적 소위에서 이러한 선진입 의료기술에 대한 과정관리라든지 부작용관리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 제한적 의료기술을 근거창출전문위원회로 3월에 승격을 하고 인원을 보강을 해서 전문화 운영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제한적 의료기술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기존에는 국고지원, 미지원으로 나누어서 연 1회 방식으로 이제 모집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도 3월에 이제 그 관련 규정이라든지 지침 등을 개정을 해서 국고 지원과 미지원을 통합하고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범위의 국고 지원비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상연구 보상보험 비용 지급이라든지 모니터링, 그 다음에 비용 통계 분석 비용 등을 지원을 해서 환자 안전에 관한 부분을 꼼꼼히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확보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환자의 안권리를 통한 진료 선택권 이행을 보장하고자 사전에 부작용 발생의 책임 및 환자 보상에 관한 규약을 신청자 및 의료진 그리고 환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이제 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술 전 또는 검사 전에 산전 설명이라든지 비급여 사용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실사용 근거 수집을 위한 ISP 실행을 위해서 현재 이제 조달청 공고 중에 있고 올해 안으로 전략 연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은 근거 창출 신청 관리를 포함해서 평가 자료를 어떻게 구축을 할지 그리고 이상 사례 보고와 관련해서 해당 데이터를 이제 저희가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향후 과제입니다. 향후 과제는 우선 이제 혁신 의료기술 또는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유예처럼 이렇게 확대한 만큼 어떻게든 유망한 의료기술, 안전하고 유망한 기술이 임상 현장에 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조기 진입을 위한 신의료기술 평가 관점에서 임상시험 계획서 자문 그리고 맞춤형 검색 전략 수립이라든지 적응증 포커싱을 위한 문헌 검색 지원 서비스 그리고 신의료기술 평가 통과 전략을 위한 신의료기술 종합 자문 서비스를 함과 동시에 조건부 사용 의료기술의 제도 고도화를 위해서 환자 안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관련 지침 등을 지속적으로 재개정하여서 안전하고 의료기술이 효율적으로 환자에게 선진입돼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2022년도에는 그 임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 연구를 수행을 하고요. 2023년도부터는 약 3년에서 4년 정도 잡고 있는데 관련 시스템을 착수를 해서 실사용 데이터 기반의 실사용 근거 창출 기회를 산업계에는 제공을 하면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환자 안전관리의 효율화 및 평가를 위한 양질의 근거를 축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응 전략 두 번째로 의료기술 재평가에 대해서 다음 발표자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보건학 그 전공을 하시고 현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건의료연구본부 재평가 사업 단장을 맡고 계십니다. 여러 학회 활동을 하시고 계시고 오늘 그 발표할 주제는 두 번째로 의료기술 재평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재평가 사업단의 신상진입니다. 저는 오늘
의료기술 재평가 관련을 말씀을 드릴 테고요. 저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의료기술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의료기술이 개발되고 사용이 도입이 되면서 그 실제 사용되고 쇄퇴된 전 과정에서의 쟁점에 대해서 근거를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평가 사업에 대한 이슈를 중심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의료기술 평가는 의료기술 도입 시점에 전통적으로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앞서 발표에서 들으신 것처럼 혁신의료기술과 같은 신의료기술이 도입이 되고 이런 신의료기술에 대한 신속한 접근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으로 인해서 치료 성과가 뒷받침될 수 있는 충분히 자료가 성숙되기 전에 건강보험에 등재된 신의료기술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의료기술로 인한 치료 효과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결국 급여 결정의 환경의 불확실성이란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재평가 사업은 의료기술의 도입을 넘어서서 의료기술의 전주기적 라이프 사이클 전체에 걸친 최적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를 통해서 의료기술 평가 영향력을 임상 현장에 더 강화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기술 재평가는 각 의료기술이 갖고 있는 전주기적 관리 안에서 새로운 의료기술이 도입되고 다른 기술로 이제 전환되고 대체되는 과정에서 그 과정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근거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재평가를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재평가의 필요성은 이미 여러 국가들에서 제기가 되어온 바 있고 여러 국가들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저희 한국에서도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종합 대책과 같은 건강보험 보장성이라는 정책적 드라이브로 인해서 저희 재평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재평가 사업을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재평가 사업은 18년 시범 사업을 통해서 2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러한 재평가 사업의 목표는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의료기술의 최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의료기술의 임상적 안전성이나 유효성, 경제성, 사회윤리적 영향에 대한 최신 근거를 구조적으로 평가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부적인 사업 수행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재평가 사업은 재평가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재평가가 필요한 안건을 잘 발굴하여 잘 선정하고 수행하여 권고 등급을 내리는 절차로 크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권고 등급까지 결정에 이르러 주된 심의 의결 기구는 의료기술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해당 위원회에서는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에 따라 의료기술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조건부 권고, 권고하지 않은 불충분의 네 가지 권고 등급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등 권고 등급은 건강보험의 급여 결정에 활용되거나 아니면 이제 의료인과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로 보건의료의 기술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평가의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피적 대동맥 판막술이 첫 번째 안건이고요. 해당 기술은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서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고위험군인 대동맥 판막 협착증 환자에서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승인된 바 있습니다. 이후 17년에 조건부 선별급여로 등재되고 선별급여 등재 후 5년이 경과되어 재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해당 재평가에서 의료기술 재평가위원회는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수술 중저위험군에서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함에 따라 해당 기술을 조건부로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의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고위험 환자는 기존 선별급여 80%에서 등재급여로 전환하였고 수술 중저위험군에서는 아직 장기적 임상 결과가 부재한 상황 등을 고려해서 선별급여 50%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이 저희 재평가가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전략의 한 사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서 혁신에서 언급되었던 하지재활 로봇을 이용한 보행치료입니다. 해당 기술은 2009년, 14년 두 차례 신의료기술로 신청이 된 바 있었으나 기존 보행치료와 유사한 목적의 기술로 기존 기술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로봇을 개발하는 제조업체나 의료계에서 해당 행위를 재분류해달라는 부분과 수가 인상에 대한 요구에 따라 저희 재평가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검토하였고요. 하지재활의
화지 재활이 필요한 적응증을 뇌졸중, 척추 손상, 다발성 경화증, 파킨슨병, 소아청소년 환자, 화지 재활단 및 기타 질환 6가지 질환으로 구분하여 고식적 부행 치료 대비 화지 재활 로봇을 이용한 부행 치료의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하였고 화지 재활단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에서 조건부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에 따라 올 2월 뇌졸중 아급성 뇌졸중 환자에서 화지 재활 로봇을 이용한 부행 치료가 선별급여 전환되어 제조업체나 의료계의 요구에 대한 대응을 한 바 있습니다. 앞서 두 가지는 재평가를 통해서 의료 현장에서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부분으로 권고된 바 부분이었고요. 앞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사용이 오버유즈 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작업에 재평가가 사용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폴리믹 신비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리요법이고요. 해당 행위는 2019년에 선별급여 90%로 등재되었고 등재 당시부터 임상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재평가의 필요성이 계속 언급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저희 재평가위원회에서 해당 기술은 안전성은 문제가 없으나 유효하지 않은 기술로 판단되어 폐혈증이나 폐혈증 쇼크 환자에서 해당 기술의 사용을 권고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 선별급여 90%가 비급여로 다시 조정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해당 안건과 관련해서는 제조업체의 재검토 요청에 따른 조정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NKCF 활성도 검사도 앞서 유사한 사례입니다. 선별급여 80%의 안건이었고 재평가 결과 임상적으로 안전성은 문제가 없으나 유효성의 근거가 불충분하여 권고하지 않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적합성 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80%에서 다시 90%로 조정하는 작업을 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기술이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는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여전히 선별급여 90%의 조정 기전을 두고 있는 부분의 예시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사례들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임상 현장에서 이미 저가치로 밝혀져 있던 몇 가지 안건들을 발견하여 저희가 재평가를 시행하였고 해당 의료기술 임상 현장에서 사용을 권고하지 않으므로 저희가 최적 사용을 유도하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의료기술 전주기적 관리에서 재평가의 역할은 이미 현장에 도입되어 있는 의료기술들 중에 적정 사용 위해서 탑이나 로봇 재활과 같은 수술은 더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작업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고 출혈 시간이나 NK세포 활성도 검사와 같은 저가치의 의심이 있는 기술에 대해서는 권고하지 않음으로써 적정 사용을 유도하는 작업으로 전주기적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례들은 재평가를 통해서 기존 의사결정을 조정하는 작업들의 사례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재평가를 통해서 급여 결정을 한 후에 재평가를 통해서 기존 급여 결정에 대한 조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평가가 기존 이제 불확실성에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초기 평가 등재 시점에서부터 불확실한 부분을 확인하고 의사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평가를 미리 계획하는 선제적인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과 지금까지의 재평가는 선별급여나 등재비급여 중심이었던 부분을 향후에 등재급여로 좀 더 확대하는 부분을 노력을 통해서 의료 현장에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재평가의 기전을 더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잘 감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한국보건의료원 의료연구원 대응전략 마지막 세 번째 강의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발표자 최인순님은 학부와 대학원에서 통계학 전공을 하셨고 미국의 뉴저지주에 위치한 러커스 대학의 약학대학 연구원과 연구교수로 8년을 재직을 하신 다음에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연구교수 3년을 하시고 현재 6년 전부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을 통해서 통하고 그다음에 현재는 연구개발 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뉴저지는 잘 아시다시피 그 세계 최대 그 제약회사가 많이 있는데죠. 15군데고 러커스 대학이 이러한 그 뉴저지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큰 대학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전략 중에서 실제 임상 근거 Real World Evidence에 대한 제목으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인수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리얼 월드 에비던스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미 다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시간도 절약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리벌드 에비던스라고 얘기할 때에는 그 상대적 개념으로 이제 RCT에서 얻어진 근거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한번 RCT와 리벌드 에비던스의 뭐 비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RCT가 그 근거 기반 의학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근거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RCT는 결국은 실험인 거죠. 통계된 실험 환경 하에서 전향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대조군과 실험군을 실정한 다음에 균질화되어 있는 대상자의 대상을 해서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리얼드 에비던스는 좀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런 어떤 실험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로부터 어떠한 근거를 찾아내겠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리얼월드 에비던스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리얼월드 데이터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곧 에비던스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리얼월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잘 가공해서 나중에 그거를 거기서부터 근거를 찾아내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리얼월드 에비던스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얼월드 에비던스는 결국은 이 RCT의 어떤 약간의 대비되는 개념으로 존재하다 보니까 실제 활용은 RCT에서 잘 발견하지 못하는 또는 RCT에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영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효과성 측면에서 봤을 때 RCT는 일반적인 그 에피카시라는 개념에서의 효과를 본다면은 그런 RCT에서 만들어져 있던 에피카시가 실제 우리 환자에게 적용했을 때 어떻게 효과가 나올 것인가? 이펙티브니스에 대한 관점으로 이제 리얼드 에비던스를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세이프티 입장에서는 RCT는 소규모 선택된 군에서 나타났던 어떤 세이프티 이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임상에서는 어떤 다른 또는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이런 세이프티가 이슈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리얼드 에비던스부터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임상 진료에서 실제 이런 의료 기술이나 의약품들이 사용될 때에 임상 시험과는 다르게 실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의사라든가 환자 이런 특성들 때문에 조금 다른 형태의 패턴들을 가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환자 또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실제 주어지는 어떤 그 사용법과 다르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아졌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RCT에 얻었던 그러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어떤 확인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이제 리얼드 에비던스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리얼드 에비던스는 결국은 이런 활용성은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근거 기반 의학에서 과거에는 실제 이런 근거가 언제 필요했느냐라고 말했을 때 처음 이 의료 기술이라든가 약 의약품이 개발되어서 임상에 쓰여지기 시작할 시점 정말 이 약을 써도 되겠는가의 시점에서 RCT의 근거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어떤 의학적 근거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최근은 아니죠. 조금 물론 좀 되긴 했지만 우리가 근거 기반 의학을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의사 결정에 필요한 시점들 처음 약이 도입될 때 또는 약의 가치가 새로 평가받을 때 또는 새로운 경쟁자 나왔을 때 과연 새로운 경쟁자와 기존 약과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다음에 새로운 인디케이션 기존 약들이 새로운 용법으로 사용될 때에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약이라면 이제 새로운 제네릭이 만들어졌을 때에 과연 제네릭으로 바꿨을 때 원래 약과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의사 결정 시점에서 굉장히 많은 근거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근거들은 이런 의사 결정 시점에서 반드시 RCT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실제 음성 근거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 실사 임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자료원으로 뭐 일반적으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적어봤습니다. 여기에 뭐 의무 기록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청구 자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환자 등록 자료, 그 외에 뭐 설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문헌 고찰 자료, 그 외에도 요즘은 최근에 또 그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실시간 데이터들도 이런 하나의 어떤 리얼월드 에비던스의 근거로 자료원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원들은 데이터이지 절대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자료원들은 또 목적이 원래
어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근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 고유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간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존재하고 이런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런 데이터들을 연결할 수 있으면 좀 더 좋은 근거를 생산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는 우리나라 상황은 고유식별자를 갖고 연계할 수 있는 저희 한국보건의료원이 갖고 있는 법적 근거를 이용해서 고유식별자를 이용해서 자료원 간에 연결해서 좀 더 좋은 자료를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감염결합을 통한 그 결합 전문기관을 통해서 감염결합을 통해서 역시 이런 자료를 연계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물론 이 둘 간에는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은 뭐 나중에 다른 여러 가지 자료에서 많이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얼월드 에비던스 이야기하면서 항상 얘기되는 게 우리가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 요즘은 데이터를 쉽게 모으고 IT 기술의 발전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런 데이터들로부터 RCT 수준의 근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리얼월드 데이터와 리얼월드 에비던스 분명히 다르다.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거기서 적절한 가공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또 정확하게 가공하지 않으면 그 데이터로부터는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의 적절한 표준들, 그러니까 표준 분석 방법들을 통해서 잘 가공한 후에 그것들을 근거로 만드는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사실 우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이런 방법론 쪽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잘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드리면 그 RWE는 결국은 이제 RCT에서 ICT를 보완하는 입장에서의 어떤 근거 생성, 그리고 그런 보완한 입장에서 보면 그 의료기술에 어떤 의료기술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의 시점에서 RCT가 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이러한 근거로서 아주 중요하고 앞으로도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그것은 분명하고, 다만 그 리얼월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잘 에비던스를 만드느냐 이런 과정이 가장 중요하고 그런 과정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 개발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10분 늦게 이 세션을 시작했는데 그래도 1분 정도 일찍 여기까지는 마쳤고요. 다음 토론자 네 분에 대한 소개는 우리 여목희 위원장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례 학술대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세션 1에 대한민국 보건의료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도전과 극복이라는 주제로 세션 1에서 불확실성 극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네 분의 강의 정말 발제 잘 들었습니다. 지금 토론자분들이 자정하고 계신데요. 우선 네 분의 토론자는 첫 번째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두 번째 최병욱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세 번째 김헌성 대한의료정보학회 학술이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 수상하신 조동찬 SBS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분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아까 한광엽 연구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블랙스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코로나19의 리빙 가이드라인, 예, 워낙에 뭐 빠르게 코로나19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 가이드라인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아마 취지인 것 같습니다. 혁신 의료기술, 의료기술 재평가, 리얼월드 에비던스 뭐 이런 좋은 주제로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 토론자 여러분들의 토론을 먼저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 인터넷에 접속하신 분들은 그 아래쪽에 질문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좀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고형우입니다. 오늘 앞에 키노트 강의랑 또 이제 불확실성 극복 전략에 관한 이제 네 분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통 토론에 나가면 제일 마지막에 이제 복지부의 입장을 물어봐서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오늘은 복지부의 입장을 물어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네카에서 코비드-19 불확실성 대응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잘 솔직히 잘 몰랐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알게 돼서 기쁘고요. 그래서 네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고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또 다 연구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있다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부도 이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사실은 지침이 계속 바뀌고 가이드라인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최근에 보건소 직원들한테 물어봤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했더니 지침이 자주 바뀌고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원래는 임상 지침이 명확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부도 임상 지침에 이러니까 정부는 이렇게 대응할 것이니까 의료계나 현장에서 또는 보건소에서 이렇게 대응하라 어떻게 대응하라고 명확히 해줘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는 처음이고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굉장히 우리나라는 잘 해왔습니다. 엄청나게 숫자가 적었는데 최근 한 달 반인가에서 아마 그전에 100만이었는데 최근 한 달간 900만인가가 늘어서 너무나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대응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지부는 궁극적인 목표는 일반 의료체계에서 이걸 해결하는 게 목표입니다. 일반 의료체계에서. 그런데 그렇게 일반 의료체계에서 해결하려면 코비드-19의 치명률을 할지 특성 이런 것들이 명확히 밝혀지고 또 전문가분들의 이제 의견도 있어야 되는 거죠. 독감이 맞다 하면 일반 의료 측에서 하면 됩니다. 그렇더라도 독감이 많이 유행되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 정점을 지나지 않았을까 하는 걸 조심스럽게 이제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해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에 대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네카에서 주로 지금 하는 업무인 것 같습니다. 혁신의료기술 평가랄지 의료기술 재평가. 의료기술 재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좀 더 법적인 근거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 임상 근거 로 하는 이런 에비던스 베이스도 하는 연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아주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 네카는 첫 번째는 혁신 의료 기술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서 빨리 해서 이제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가 저는 전에 보험 약제 과정 할 때 신약에 대한 평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경제성은 안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좀 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효성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래도 이제 안전하다고 하면 유효성은 좀 덜 해도 또는 아직 덜 밝혀졌더라도 거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아주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 글로벌하게 이제 보건의료에 도움이 된다면 그런 것들은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보험 약제 과정 하면서 가장 조금 안타까웠던 게 우리나라 신약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험 약제 과정 할 때 글로벌 신약 약가 제도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신약에 대해서 우대 정책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신약이 우대받게 하는 정책입니다. 그렇지만 겉으로가 아니라 이 기준 자체는 외국 제약사나 우리나라 제약사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우리나라 제약사가 조금 더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발견해서 이 그 신약에 조금 높은 약가를 받으려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몇 년 뒤에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제약사들이 그 글로벌 신약 약가 제도를 없애달라고 해서 결국은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이런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게 가장 굉장히 어렵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까 보니까 7개만 혁신 의료기술 평가됐다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로 되게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혁신 의료기술이 개발되는 것도 장려하고 또 넥카가 그러한 데 대한 지원 연구도 같이 해서 조금 더 혁신 의료기술 재평가 또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영호 과장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요약하지 않고 다음 토론자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욱 대한의료인공신약학회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넥카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너무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많이 설득을 당한 것 같습니다. 거의 합리적인 수준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의료인공지능학회, 저는 의사지만 의료인공지능학회에서 인공지능 기업들과 산업 전체를 이제 조망하다 보니까 이제 인공지능을 사용한 어떤 제품이나 산업은 지금 현재 혁신 의료 기술, 혁신 의료 기기의 아주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제품의 활성화, 이 분야에 있어서는 인허가도 잘 되고 그리고 제품도 많이 나와 있고 실제 기업들이 상장도 많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임상 현장 활용성 엄청나게 떨어지고요. 수익 모델이 확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단일 보험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융통성이 상당히 부족하고요. 실제로 보험 급여를 판단해서 주는 거에 굉장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주 강한 임상 근거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 강한 임상 근거를 통과하기에 상당히 혁신적인 어떤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넥카에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성적을 보면 이제 신의료 기술을 통과한 이런 인공지능, 의료 인공지능 기기의 기업은 하나도 없다. 이런 이제 숫자만 보게 되면 이게 과연 이대로 계속 가도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의문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의료적 가치로 봤을 때는 의료적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말하자면 그게 바로 불확실성의 해소인데, 그런 임상 근거를 요구하는 게 당연한 원칙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을 고수하되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론적으로 접근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규제라고 보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사실은 제품이나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임상 근거 없이 우리나라에서 인허가를 받고 급여를 받았다 할지언정 세계 시장에 나가서 그게 또 임상 근거를 요구를 받게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임상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끌어주고 협력하는 그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그게 바로 방법론적으로 좀 풀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넥카의 사고에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이제 재평가의 경우에는 지금 막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는데, 말하자면 사례 연구 정도로 발표를 하신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제 좀 더 많은 데이터가 생길 거고 등재 급여 쪽으로도 확장이 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고요. 이게 되는 이유가 아마도 혁신 의료 기술 같이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보험급여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잘 쓰이지 않고 그냥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재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병욱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김헌성 대한의료정보학회 학술의사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한의료정보학회 학술이사를 맡고 있는 김헌성입니다. 앞에서 뭐 좋은 내용 워낙 말씀 주셨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리월드 데이터나 리월드 에비던스 이 내용들과 뭐 커다란 차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특별히 뭐 이견을 드릴 건 없는데, 근데 이제 앞에서 워낙 이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리월드 데이터에 대한 이제 장점을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너무 또 장점에만 치중되는 것
에는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조금 한 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뭐 앞에서 말씀 잘 주셨는데 리월드 데이터라는 건 사실 뭐 EMR 데이터나 클레임 데이터나 아니면 이제 환자분들이 측정하시는 여러 가지 PGH도 뭐 혈당기, 혈압기, 만복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리월드 데이터라는 게 임상 연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서 그냥 저절로 생성된 데이터들인데 사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뭐 과제나 연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 리월드 데이터의 이제 궁극적인 정의가 임상 연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데이터인데 사실은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임상 연구를 하거나 과제를 하거나 이제 이런 쪽에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아예 태생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리월드 데이터고 리월드 에비던스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대한 이제 방법론적인 부분으로 이 부분을 이제 보완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샘플 사이즈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무작위 대조군 연구로 알려져 있는 여러 근거 기반의 것들을 보완하고 커버해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임상에서 돌려다 보면 리월드 데이터, 뭐 빅데이터라는 이슈와 더불어 리월드 데이터라는 게 굉장히 인기가 있고 이슈가 있고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가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장 의료진들이 보수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가장 신뢰도가 높은 이 무작위 대조군 연구와 이 리월드 데이터, 리월드 에비던스의 연구 결과가 완전히 거꾸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여기도 이슈가 많았습니다. 10년 전에는 내가 리월드 데이터로 해보니까 무작위 대조군 연구랑 달라. 내가 새로운 걸 진짜 알아냈어. 막 이런 적이 있었고요. 한 1, 2년 정도로 가보면 이제 뭐 그건 뭐 네가 잘못 분석한 거야. 또 이런 식으로 됐고. 자, 최근에는 이제 완전히 보완적인 개념을 좀 많이 바뀌어 가지고 이 무작위 대조군 연구와 리월드 데이터, 리월드 에비던스 연구는 완전히 다른 연구다라는 게 이제 거의 정립이 됐죠.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제 내분비내과 당뇨병을 보는 의사니까 한번 사례를 하나 들려 드리면 당뇨병 환자분들이 약으로 조절하고 약으로 조절이 되지 않으면 인슐린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인슐린이 혈당을 떨어뜨려주는 가장 강력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자, 무작위 대조군 연구, 인과관계를 확실히 알 수 있는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도 인슐린은 가장 강력한 혈당 강화제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리월드 데이터, 리월드 에비던스 실제 생활 연구에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죠. 거꾸로 나오죠. 인슐린은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는 굉장히 강한 효과가 좋은 약제이지만 실제 리월드에서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엉망으로 나옵니다. 왜? 주사제니까 환자가 안 맞는 거죠. 자체의 효과는 좋지만 부작용이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아프니까 안 맞고 비싸니까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 눈치 보여서 안 맞고 자 이런 여러 가지 잠복 변수 알파 의료진들만이 알아낼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데이터만 들여다보고 알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하는 게 있고요. 이런 변수를 찾아내는 게 사실은 리월드 데이터, 리월드 에비던스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자 이런 환자 순응도나 이런 변수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리월드 에비던스 연구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무작위 대조군 연구와 다른 리월드 에비던스, 실제 진료 현장에서 어떤 부분이 달랐고 왜 무작위 대조군 연구와 다른가. 자, 이 방법론적인 부분만 너무 강조하지 말고 사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리월드 데이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해도 분석 방법이 다르면 결과가 다르고요. 똑같은 데이터와 똑같은 분석 방법으로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왔어도 해석 방법이 다르면 완전히 상반된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뭐 리월드 데이터 반대하는 사람 아니고요. 전 그거 하는 사람이고요. 굉장히 좋지만 너무 이제 리월드 데이터에 대해서 치중해서 이런 빅데이터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숨어있는 이런 의미 잠복 변수라고 말씀드렸던 환자 순응도에 영향을 주는 이런 인자들을 찾아내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자 이런 노력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만 봐서는 알 수 없고 결국은 이제 임상 쪽에서 이제 활용으로 가고 계신 의료진 분들하고 또 협업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방법론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통계하시는 이런 사이언티스트 분들과 그리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 진료를 보는 의료진 분들과의 이제 협업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성 학술 의사님.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시간을 많이 못 드려서 네, 죄송합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SBS 조동찬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그
발제자 그 전병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방역 체계가 가야 되는 것 결국 자율성 중심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일반 의료 체계, 1차 의료 체계가 그러니까 동네 의원들이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 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리고 우리 복지부 고영우 과장님께서 일반 의료 체계가 감당해야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3월 10일부로 미국보다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가 늘었어요. 확진자 말고 사망자요. 안 좋은 수치죠. 지금 우리 100만 명당 사망자 수 세계 3, 4위권 하고 있는데 뭐 지금은 뭐 안 좋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누적 사망자 수를 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합니다. 이건 우리 국민들의 뛰어난 그 보건 의식 그리고 우리 일반 의료 체계가 이 코로나를 감당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혹자들은 이걸 코로나 전담 병원과 이런 병원들이 다 감당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적이 났다고 현실을 왜곡하는데 절대로 지금 코로나 전담 병원이 열심히 하신 것은 뭐 완전 찬성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보이지 않게 하는 일반 의료 체계의 의료 수준이 뛰어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수치라는 것. 우리 모든 대한민국의 그게 공공이든 민간이든 이런 모든 의료진이 코로나19 그리고 비코로나 진료를 그동안 묵묵하게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성적이라는 것. 그래서 지금 막 이래요. 이걸 이상하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마치 민간 병원을 악의 축으로 모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떠한 데이터도 우리나라의 민간 병원을 악의 축으로 몰 데이터는 없습니다. 방금 그 김창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전 세계 최고가 되는 거래요. 그러면 어쨌거나 그리고 첫 번째 추정 가능한 원인을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높고 그다음에 이 접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현재 거기다 OECD 데이터 뭐 암 질환 뇌질환 이런 거 집어넣으면 우리나라가 세계 1등인데 왜 물론 세계 1등도 공부를 열심히 할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전교 1등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긴 하지만 전교 1등이 저쪽 30등, 40등 하는 나라를 비교해서 30등인 나라는 저러네, 40등인 나라는 저러네 하고서 오히려 1등이 30등, 40등 것을 닮아가려고 하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그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어쨌든 우리도 우리나라가 그게 소유가 공공이든 소유가 민간이든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해야겠지만 근거 없이 우리의 모든 이런 게 잘못된 것이냐 모든 걸 판을 엎어야 되는 상황인 것은 그것에 관한 근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의료진들 많이 고생하셨죠. 그리고 그 결과 좋고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 위기인 순간이 있지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내카의 역할은 대단히 컸다고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내카가 어쨌든 기존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어떤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 한국과학기자협회와 같이 조인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주신 거는 저는 정말로 한 걸음 업데이트된. 한 걸음 국민께 다가간 그런 정책으로 평가드리고 싶고요. 제가 오늘 상을 받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지난주 방송이 제 개인 방송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 식의 정말로 기자가 궁금한 건 딱 하나거든요.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찾아서 노력하시는 것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그 하나 말씀드리자면 우리 그 용 교수님께서 첫 번째 하셨던 검사 중에서 이제 쭉 하셨는데 논란이 많았던 게 이제 신속 항원 검사예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강혁 교수님하고 식사를 한 자리에서 제가 여쭤봤어요. 신속 항원 검사 어때요? 논란이 많던데 그랬더니 우리가 검토했는데 별로야 이거 별로 추천하자 그렇게 그래서 저는 기사도 안 썼습니다. 기사도 안 썼는데 그 이후에. 신속 항원 검사에 대해서 너 기사 써라고 마구 자료를 주시고 압력을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뭐냐면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이세요. 서울대 감염내과 교수님이시고요.
제가 그 이후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신속항원 검사 어떻게 됐나. 그래서 네카가 한 원래 보고서도 봤어요. 네카 보고서가 2021년 6월서부터 해서 9월까지 업데이트한 것을 가지고 일종의 메타 분석을 하신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네카 그러니까 홈페이지 가면 들어가 보이는데 거기에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적절하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의 임상 지침 권고 비교입니다. 당시 세계보건기구도 사용을 승인했어요. 다만 유병률이 낮은 데서는 위양성률이 높을 수 있다 했고요. 미국, 영국도 사용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영국은 무증상자가 그냥 그 소리 없는 감염 전파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했었어요. 이렇게 사실대로 주셨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제가 찾아봤을 때 CDC와 영국의 지침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영국은 무증상 증상 할 것 없이 그냥 신속항원 검사를 정식으로 했고 신속항원 검사에 양성이면 바로 치료약을 투입하는 것이 가이드라인으로 바뀌었어요. 그새. 왜 그러냐 봤더니 그 이후에는 두 가지가 달라져 있었는데 빠른 치료가 중요하다. 사망자를 낫기 위해서는. 처음에 렘데시비르도 중증 환자에게만 사실 인디케이션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안티바이럴 에이전트는 중증일 때는 바이러스 별로 없으니까 초기일 때 훨씬 효과적이라는 근거들이 쏟아지면서 렘데시비르의 인디케이션이 경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그 당시 2021년 9월에는 9월 당시 기준으로는 가장 훌륭한 그 가이드가 연구 결과가 그 이후에 되니까 바뀌더라.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나라는 사실 이때는 델타도 안 온 시기거든요. 작년에 11월, 12월에 델타가 왔고 지금은 오미크론이 왔는데 그러니까 WHO가 권고한 기준 유병률이 5% 이내에서는 위양성률이 높다는 거에 속하지도 않고 우리는 마구마구 해야 되는 시기에도 네카의 이 보고서가 레퍼런스가 돼서 신속항원 검사는 부적절하다는 기사들이 나오니까 이게 저는 조금 그런 부분이니까 예를 들면 물론 그렇다고 과거에 잘한 일이 잘못한 건 아니죠. 과거에 잘하신 일이 그걸 잘못 활용하는 사실 저 같은 기자들이 더 문제인데 기왕 해주시는 김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계속 조금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저 상 받는 놈이 오늘 이렇게 막 싫은 소리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오늘 그 명단을 봤어요. 왜 그러면 전문가들끼리 얘기가 이렇게 안 됐을까 보니까 신종감염병위원회의 중앙임상위원님들은 여기에 이제 멤버로 계시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견해를 내시는 뭐 서로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분들끼리 내부적으로 더 회의를 하고 계속 업데이트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주셔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내주신다면 왜냐면 제가 봐도 이거를 이 보고서처럼 매번 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시간과 공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서 팔로우를 해서 조금 뭐 우리 FDA나 WHO나 뭐 CDC가 뭐 몇 월 며칠자로 업데이트 됐습니다. 몇 월 며칠 그리고 중요한 변수들에서는 그 기관들도 날짜를 박아가면서 며칠 부로 이 사정 이 요런 사안이 뭐 렘데시비르도 그랬거든요. 뭐 중증 환자에서 경증 환자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예시해 주는 것처럼 국민 혼란에 관심이 크고 그리고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네카의 발전을 여전히 계속 응원드린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동사 기자님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COVID-19 리빙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참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해명을 드리면 사실은 유병률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증가했지 그전에는 거의 우리나라 유병률이 이제 낮았기 때문에 아마 적용이 좀 힘들었었고 제가 안 그래도 이 말씀 뭐 지금 시간이 좀 지나가서 이제 질문이 있으시면 혹시 플로우에서 질문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리빙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 네카에서 굉장히 힘든 과정을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해가지고 네카에 있는 연구비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사실 이 시스템이 국가적인 시스템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기 고영우 보건의료정책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보건소나 뭐 일선 의료기관에서 지침이 계속 바뀌고 그런다고 좀 혼란스러워하거든요. 좀 더 명확한 지침이 사실 업데이트되는 거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차원에서 혹시 고영호 과장님 국가적인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어떠실지 제가 질문 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카에서 하는 게 국가적인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 단기적인 연구비밖에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뭐 또 혹시 네. 박장님. 네네. 저 질문은 아니고 지금 이제 네 분의 토론자의 발표를 들으셨고 사실은 플로우에서 이렇게 많은 질문은 없으셨고 또 토론자께서 아까 발표자분의 질문 따로 없으셨는데 물론 이제 그 오늘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들을 그 커버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두 질문이 아까 이 연속해 연계된 질문 중에 하나인데 용한성 위원장이 혹시 그 아마 화상이 계속 참여하신지 모르는데 그럼 안 되시면 우리 연목위 위원장님도 참여를 하셨으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 3개월이면 개정 간격이 좀 너무 늦은 게 아니냐. 물론 이런 개정하는 게 네. 그러면 예, 용한석 교수님께서 용한 그 답을 좀 해 주시면 네. 네. 지금 그 아까 그 조동찬 기자님께서 신속항원 검사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영옥이 그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시기가 워낙 좀 이렇게 그 급격하게 우리나라의 유병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신속항원 검사에 대해서도 근거를 다시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문헌이 좀 너무 많아서 업데이트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 초 정도에는 렘데시비르 통해서 포함해서 좀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정하는 거를 3개월이면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저희가 그 리빙 가이드라인을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문헌 검색은 1개월마다 한 달마다 계속 쭉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문헌 검색을 한 달마다 해가면서 이거는 좀 빨리 더 필요하다. 그럼 3개월 이내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문헌을 검색해봤는데 근거가 뭐 특별히 그 개정할 필요가 없다. 그럼 3개월보다 더 늦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3개월이라는 거는 좀 하나의 어떤 그런 그 기준이 되는 거고 저희가 근거 검색은 계속 1개월마다 한 달마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4시 6분인데 질문이 계속 들어오긴 합니다. 그 저희가 10분 늦게 돼서 원래 4시 5분에 끝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커피만 하고 브레이크 없이 5분만 제가 양해를 구해서 한 3분, 4분 정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두 질문만 지금 들어와 있는 부분만 마치고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본부장님, 아까 그 김현성 그 학술이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리얼워드 에비던스를 활용한 연구의 한계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조금 전에 그 말씀해 주신 내용 외에 혹시 추가로 말씀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좀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얼워드 에비던스의 한계점은 일단 아까 이미 저기 우리 김원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실제 데이터가 어떤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 데이터로부터 어떤 것을 끄집어낼 것인가는 그 연구자들이 잘 판단하고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사실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답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데이터로부터 어떤 답을 얻을 것인가 이것들을 잘 고심하고 고민해서 연구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신상진 담당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례로 보여주신 치료 재료와 행위에 대한 재평가는 안전성과 유효성 위주로 진행되고 있고 비용 효과성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려주셨는데요. 이러한 불확실성의 대응 관리를 위해 재평가 계획 수립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듣고 싶습니다. 또한 치료 재료나 행위 항목의 재평가 시기에 경제성 평가 지표를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그 모든 항목에 대해서 안전성, 유효성만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건강보험에서 비용효과성이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인 경우는 비용효과성에 대한 부분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치료재료의 경우는 저희가 아직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치료재료의 경우는 그 임상적 안전성 유효성이라기보다는 기능적 성능에 초점이 맞춘 근거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평가해서 아직 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계속 디벨롭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최병 회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 사례별로 발표드린 것은 사실은 대표적인 사례고, 그렇게 그 짧은 그 경험만은 아니고 재평가 이 위원회가 그 시작한 지가 이제 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와서는 이런 권고 등급 판정에 대한 기준 가이드라인도 두 차례 저희가 업데이트하고, 또 올해 다음 달이면 다시 한번 그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선진국에서 진행하는 모든 내용들을 벤치마크하면서 진행을 해서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음 차수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는 아마 좀 더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개선된 내용으로 발표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약속드린 4시 9분, 1분 남았는데 이번 세션 첫 번째 불확실성 극복 전략에 대한 세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발표자와 토론자들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신 네 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